안녕하세요. 루카스와 함께하게 된 은지네일 스튜디오의 은지입니다. 오늘은 파우더 네일 알려드릴 건데요. 파우더는 일단 베이스부터 작업이 중요해요. 그래서 파우더를 바를 때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일정하게 여기서부터 우글우글거리면은 파우더를 문지를 때 자국이 많이 보여요. 그래서 베이스부터 일정하게 발라주셔야 돼요. 이렇게 베이스 바르고 큐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있어요. 이거는 팁이라서 지금 반듯한데 만약에 손톱이 울퉁불퉁한 사람들은 표면을 좀 반듯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.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바르는 걸로 해결이 어렵거나 시술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닦고 샌딩을 해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너무 울퉁불퉁하신 분들은 클리어 제로로 이제 표면을 조금 매끄럽게 해준 후에 작업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울퉁불퉁한 부분이 파우더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샌딩을 해주거나 아니면 클리어 젤로 표면을 반듯하게 만들어준 후에 지금 파우더 문지르는 게 프롬더 네일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사용했을 때는 제일 밀착이 잘 되고 잘 문질러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 이 작업을 할 때도 베이스 바른 후에 컬러링을 하는데 이거 발라줄 때도 중요해요. 파우더 할 때는 결이 지면은 그냥 그대로 파우더가 결지는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컬러링 할 때도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컬러 바른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닦아줘요. 왜냐면 우글우글하게 오그라들 수도 있고 컬러에 따라서 컬러 브랜드에 따라서 우글우글거리는 게 또 생길 때가 있고 큐티클 라인이 파우더가 뭉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저는 조금 지우고 발라줘요. 이것도 바를 때 울퉁불퉁하지 않게 파우더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시술이긴 하거든요. 요거 바를 때 옆에랑 잘 안 발라주면 파우더가 안 묻어나기 때문에 잘 확인해주시고 옆으로 봤을 때도 울퉁불퉁하지 않게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큐어링 후에 그 파우더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샵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을 해요. 그래서 묻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. 근데 손에 땀이 나거나 미끌미끌하다 하면은 실리콘을 이용해서 문질러주는 것도 괜찮아요.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추천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머메이드류 안에서는 이 블랑블랑이 예쁜 게 많아서 머메이드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거의 다 샵에는 있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투명한 라인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 투명스럽게 위에 올리는 거는 포칫 라인으로 투명한 라인에서 예쁜 게 많고 그 다음에 뉘앙스 네일. 뉘앙스 네일하는 거는 파보리. 파보리 거가 표현하기가 편하게 나왔고 이렇게 지금 파우더를 문질러주고 중요한 거는 이 프리엣지 부분이 파우더가 묻어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닦아주셔도 되고 손톱 기신 분들 이렇게 밑에다가 닦아주거나 파우더를 밑에까지 문질러주시면 안 돼요. 파우더를 문지른 후에 이 잔여물을 없애줘야 돼요. 너무 세게 하면 결지니까 살살 해가지고 파우더를 털어주고 이걸 안 털어주면은 유지도에 좀 영향이 가서 다 털어주고 이제 아까 프롬더 네일 클리어를 또 위에 발라줘요. 최대한 기포가 생기지 않게 봐가면서 꼼꼼하게 발라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엣지. 프리엣지 부분을 꼼꼼하게 안 하면은 벗겨지는 현상이 빨리 일어나거나 하기 때문에 끝에 위주가 제일 중요해요. 마무리 탑할 때도 프리엣지 꼼꼼하게 기포 안 들어가게끔 발라주시고 근데 저 프롬도 네일 문지르기 전에 바르는 게 밀착이 진짜 잘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. 끝에 꼼꼼하게 감싸면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 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저도 가지고 와봤는데 문지르는 용은 이런 섀도우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용이 있는데 이제 손에 땀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본인이 시술할 때 땀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전체로 바를 때는 실리콘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. 이걸로 문질러주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파우더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문질러주는 게 중요하고
그 다음에 이 파우더류 같은 경우에는 문질러지는 건 잘 문질러지는데 이것도 힘 조절이 안 되면 찢어져요.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놓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 할 때, 저는 이거 파우더 그라를 할 때 저같이 힘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섀도우로 살살살살 하면 그라 표현이 잘 돼요. 그래서 요거는 그라데이션 할 때, 요거는 이제 땀이 많으신 분들 전체로 이용을 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, 저같이 요런 거 사용하는 것도 귀찮고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손가락을 이용하면 돼요. 손가락을 이용하면 잘 문질러져요. 오케이? 자, 오늘은 이렇게 파우더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, 이렇게 정확하게는. 근데 이제 제가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사용해보시고 이제 좀 더 맞는 부분을 이용해서 네일샵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